히히히히. 자, 옆에 그림 보이십니까? 케로로와 유콘의 콜라보 방송입니다. 오늘은 에템 에템 콜로로 그려야죠. 콜로로.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캐주얼 액션 슈팅 게임 캐로로 M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아직은 게임이 오픈을 안 한 관계로 이벤트 위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거예요. 이벤트 살펴보니까 이벤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남친콘이 저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이 콘로로 카페를 가보자. 짜잔. 팝업을 카페라는 데를 직접 가가지고요. 음료수도 사 마셔보고 그리고 구경도 하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기 음료수 안에 있는 거 개구리 알인가요? 아! 버블티입니다. 버블티. 여기 음료수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거는 제가 처음 봤던 건데 버블티 라떼라는 음료수였는데 제가 빨대를 얇은 거를 꽂았던 거야. 그래서 그 아래 있는 버블이 안 나온 거죠. 빨대를 다시 꽂았습니다. 이렇게. 아 맞아. 요것도 한번 볼게요. 뿅. 이거 봐 이거 봐. 이때도 한결 같았죠? 제가 좋아했던 키로로. 이걸 보고 광고가 들어온 건가요? 그런 건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들었네요. 여러분 얼른 낙서를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십시오. 15년 뒤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도로로. 대충 도로로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렸어? 키로로만 똑같이 생겼어. 이게 바로 편해.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4명의 부하들과 함께 버렁별 침략의 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침략한 개구리 외계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버렁별 정복을 기약하며 인간들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됨. 맞음 맞음. 캐롤로 혼자서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거를 벌려고 이제 부대원까지 일을 시키는 그런 대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진정한 게임을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이제 이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프롤로그인데요. 세계관도 봤으니까 스크린샷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인게임 모양인데요. 개구리 중사 캐롤을 그대로 재현한 그래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VP 콘텐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다양한 무기들,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싸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코스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로까지. 저 순간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줄이야. 다 봤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짠! 이렇게 대충 훑어만 봐도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여기 사전 예약 이렇게 두 개는요. 사전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벤트고요. 캐로로 슈팅스타 이벤트는요. SNS를 이용하는 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카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전 예약. 자,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사전 예약을 지원을 하시면요 사마마 캐릭터를 얻을 수 있고요 런칭 기념 축하 의상과 2만 골드 그리고 티켓 10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의상 유콘이라고? 포즈부 안경? 번호를 입력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전 예약 지원자 이제 수에 따라서 10만 명대는 이제 달성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도로로의 선물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캐로로 슈팅스타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참여하는 이벤트인데요. 여기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가 들어간 창이 떠요. 여기다가 캐로로 M 사전 예약 이벤트 슈팅스타 이렇게 네 가지 태그를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트윗을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링크를 따가지고 여기 네이버 공식 라운지에 인증하면 참여가 됩니다. 갤럭시 Z 플립과 그리고 에어팟 프로 그리고 캐롤 쿠션까지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를 그릴 건데요. 제가 미리 구상해온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전 예약 이미지가 게임을 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런 폭발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신작 애니 설명하는 글을 보다가 식글별 녀석들이라는 애니를 알게 됐거든요. 요 포스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러스트적으로 뒤에 보면은 배경이 엄청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동정 이미지랑 대조되게 주인공 캐릭터는 시간이 멈춘 듯 딱 서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캐롤로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폭발을 그릴 겁니다. 펑펑펑한 느낌으로 날려주고, 지금 방사형 흐리기라는 클트의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랬던 그림을 효과를 부여해가지고 터지는 느낌으로 했어요. 총알이 날리는 느낌으로 두두두두 집중하는 효과로 더 넣어줍니다. 벌써 배경이 완성됐어요. 아, 물론 이걸 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뭔가 나루토랑 사스케가 나와서 가슴이 웅장해져야 될 것 같다. 캐롤로 캐릭터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으로 가장 앞에다가 이렇게 별을 그려주고 캐로 하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캐로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소대원들을 한 명씩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캐롤로 소대의 일러스트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선을 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타마마는 올챙이인 거 아세요? 타마마는 꼬리가 있습니다. 타마마가 만약에 개구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이상해! 뭐야, 타마마 돌려줘요. 이 타마마는 올챙이인 게 귀여워요. 캐롤로 카페 가가지고 남친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했거든요. 캐릭터 이름 말하면서 러브라인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로로죠. 평소에 이렇게 약간 군인 같고 표정도 딱딱하지만 옆에 한별이만 있으면은 표정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서 펑 하고 되게 몸이 흐느흐느해져. 근데 이제 한별이가 약간 마성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관계성이, 한별이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여자 닌자 캐릭터가 있는데, 아, 설화 귀여운 캐릭터인데 한별이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기로로가 엄청 힘들어요. 질투 엄청 장난 아니야. 쫙 하면서 열받아 하면서 질투를 합니다. 여기도 질투를 하고 여기도 질투를 하는 사각관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옛날에 유콘, 팝콘, 3D 안경 끼고 아 재밌다 하면서 와닥와닥 하면서 봤던 그런 관계였죠. 이런 사각관계 어디서도 못 봤지.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캐로로가 5명이잖아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각각 인간 캐릭터랑 이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캐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 우주, 착하게 생긴 남자애가 있고요. 우주에게는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이제 한별이. 한별이랑 보통 기로로랑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둘 다 머리 색깔도 비슷해. 컬러도 되게 잘 맞아. 그리고 타마마는 우주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중인격? 맞아요. 나라. 평소에는 굉장히 착해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면은 되게 싸나워집니다. 이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마마도 질투심에 빠지면 충혈돼가지고 크악 하면서 이제 타마마 임팩트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로로는 음침,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는 크크크크 이러면서 이제 하는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랑 사빈성우가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로는 같은 닌자 느낌의 설화 아가씨랑 약간 이런 식으로 파트너가 돼 있고, 캐로로가 지구로 딱 왔을 때 우주의 집에 떨어져가지고 요걸 이제 뺏기고 하면서 사실상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캐릭터들도 각각 떨어진 것으로 알아요. 쿠루루는 사빈 선배의 집에 묶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나라 집에, 도로로도 요 설아 아가씨랑 계속 수련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런 감성이 있어. 캐로로가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막 청소기를 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타마마가 중사님 놀러 왔어요 하면서 이제 부잣집에서 놀고 먹은 그런 캐릭터야. 기로로는 굉장히 독고다이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마당에서 지내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부살이죠. 더부살이긴 한데 텐트를 치고 살아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일은 안 해. 경비견 같은 느낌이야.
푸로로는 처음에는 여기 선배 집에 얹혀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 모이고 나서 이 집에 또 불법 기생을 합니다. 이 집에서 케로로가 청소기를 돌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기로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실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쿠로로가 키키키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으리으리한 저택 같은 데가 있어. 하마마가 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히히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도로로는 집이 없는 느낌? 바람이 내 이불이요, 여기가 내 집이로다, 약간 이런 노숙.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재밌다.